반갑습니다. 김수영입니다. 네,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요. 그래도 시간은 변함없이 꽉 채워서 노래할 테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먼저 첫 번째 곡으로 위스퍼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저는 재즈 페스티벌에는 오늘 처음 무대를 하는데요. 굉장히 설렙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곡이 많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하지 않으려고요. 혹시 송영주 파트 했을 때 제 무대를 보신 분 계신가요? 하루하루라는 곡 어떠셨나요? 정말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 불어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다음 곡으로 돌고 돌아 들려드리고 또 계속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무도 Thank you.
울고 돌아에 이어서 비 오내려고 합니다 들려드렸고요. 또 잘 듣고 계신가요? 저희 나름대로 이제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약간의 편곡을 곁들인 저희 곡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다음 곡으로 달이나만 따라오네 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싱어게인3에서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 들려드렸는데 이 곡 좋아하세요?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얘가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. 잘 잡고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만송이 장미 들려드릴게요. 먼 옛날 어느
안아주기만 할까.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는. 재즈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스탠다드 곡도 몇 곡 준비를 했어요. 웨이브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마치
들었습니다. 원래 기타를 벗으면 안 되는데 깜빡했어. 네, 다음 곡도 스탠다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칙투칙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칙투칙 들려드리겠습니다. 친거 주기로 했는데 제가 잘 못 봤어요. 칙투칙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
네, 아, 저희 밴드분들 너무 멋있죠?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재즈 곡들 합주를 하다가, 원래는 제 노래만 합주를 하다가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서 뭔가 샌드위치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. 바뀌었는데 원래 스탠다드 곡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. 생각을 못 했어요. 그렇다가 스탠다드 곡을 이제 준비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재즈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분은 원래 재즈 드러머세요. 그래서 인사 한번 하실래요? 드럼의 한인지! 피아노의 송하균. 그리고 기타의 강건후. 베이스의 전명환. 네, 그렇습니다.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. 마지막 곡인데 아마 한 곡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일단 노래할게요. 레이니 데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비가 오는 날에 생각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마음을 흔드나요. 더더더더 귓소리 조용히 맘을 담아 자꾸만 떠올려요. 이런 날 그댄 안아요. 사랑에 빠질 것 같은 rainy day 그대도 나와 같다면 조용한 우산 아래 두 사람 어디가 될까요?
곡을 되게 꽉꽉 채워서 준비를 했는데 마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한 곡 정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는데요. 우리 드러머님께서 뭐 하고 싶은 곡 있으실까요? 아닙니다. 'I'm on your side' 한 곡 해도 괜찮은데, 'I'm on your side'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'I'm on your side' 들려드리고 저희는 정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이 오지 않는 밤.